군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국어 질문 써와서 이렇게 똘똘하게 써왔으니까 해주면 전기는 두 개가 있죠. 그냥 사람의 전기문하고 전기적 아, 했을 때 기이할 예, 전기가 그 있는데 기이합니다. 막 그럼 기이할 거 하고 근데 전설화는 이게 설화예요. 설화 이야기설 이야기화에서 전설 신화 전설 민담이 있어요. 신과 신의 아들 고향이나 증거가 있는 사물이 있는 전설, 그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민담, 이게 묶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사 중에서 이거는 글의 종류고 설화의 종류고 이 전기는 어떤 글 자체가 신기하고 기이하고 구름 부르고 이런 판타지적 요소를 전기적이라고 그래요. 판타지적 요소를. 그러니까 둘다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건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겠죠. 신화나 전설에서. 두 개의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차이점. 세계와의 갈등은, 그러니까 소설적이라는 게 소설적. 소설적이지, 전기가 신기한 거가 갈등과 좌절이다라는 게 아니라, 전기가 주로 소설적이라는 거죠. 설화는 좌절하기보다는 주로 수능을 함.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 이 설화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른데, 수능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 다음에 수능을 하는 이 설화 자체를 어느 시대에 썼느냐에 따라서 수능적 구조를 몇 개를 썼겠죠. 그러니까 내용 차이라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설에서 인물을 특정한 시공간에서 왜 그러냐면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약간은. 현실 문제와 당연히 부딪히게 되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전설적이게 되죠. 전설적이게. 그 전해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물이나 뭐 지명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신기하니까 경이니까 일부러 전해내려오는 것뿐이고 소설에서 인물을 구체적으로 사회현실에서 현실 문제를 부딪히게 쓰죠. 갈등이 소설 구조의 핵심이니까. 인간은 세계랑 서로 맞서는 관계. 인간과 인간이 맞서기도 하고 인간과 사회가 맞서기도 하고 인간과 자연이 맞서기도 하고 집단과 집단이 맞서기도 하고 이게 소설 갈래에서 종류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내용 찾아보고 분류하면 되니까 별 상관이 없이 충분히 뭐 맞선다 이게 갈등이다 갈등의 해결 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식으로 갈등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가느냐의 과정이 소설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문 자체가 명확하게 이제 갈래, 장르적 특성이냐, 아니면 전기라는 신기한 것이 나오는 거의 특성이냐, 이렇게 되는데, 시험 자체 내에서, 전기의 특성이, 전기가 뭐냐, 판타지적 요소다, 구름 부르고, 이런 것만 명확하게 알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소설적인 특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소설 속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됐죠? 죄송하지만 그럼 현대 전기 소설은 판타지 소설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오케이. 자, 시험 문제. 아니다. 기왕 알이 난 김에, 뭐라고요? 말 죄송합니다. 알이 난 김에, 내도록 하라. 젊은 홀 사는 집, 거처, 자연이, 내 세상. 할머니, 좋지 않고, 나도 그럼, 우리, 시어머니, 청순가부 인생, 삶은 여자, 할 거야. 주유소 원장인데,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뭐, 그래서, 유교적 이념을 강조했죠. 이 당시에는. 왜, 연도가, 과부가 수절하고 혼자 지내는 것들을 더 정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더 높이 보는 시기니까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일제시대라고 치더라도 1900년대 정숙과 이게 뭐라고요? 선호의 사랑. 서로의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 굉장히 두 할머니가. 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 방해한다기보다는 이 구세대를 대표하죠. 구세대. 그렇죠. 자, 구세대와 신세대로 넘어갔을 때, 이 사이에 끼인 사람이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니까. 자, 할머니는 당연히 유교적 시대에 살아와서 그 시대 대중이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대인 유교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할머니예요. 굳이 방해한다기보다는. 3년 동안 상을 치렀다, 유교적으로. 수절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런 게이 시대의 가치관이니까. 그러니까 구시대의 가치관에서 신시대 자유연애 사상으로 넘어가는 단계, 자유연애 사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강조. 네, 당연히 강조하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지시 형용사는 이 그저부터요. 이거, 그거, 이런 상태, 저런 상태, 그런 상태 하면 끝이에요.
성질 상태 형용사 당연히 물렁물렁한 상태 그럼 이런 상태 그럼 끝이잖아요. 아 오케이. 자 임경업전은 도대체 김자점 아 김자점 역사로 보시면 돼요. 세도 정치 한 사람. 저절로 그래 범죄론을 다투는 소설마다 대책에 까이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이 시대는 세도 정치를 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 그죠 더 자주적이지 못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해서 사례를 공부하는 것이지 뭐 이거 좀 국어 문제가 아니네요. 근데 좀 따로 공부해야 되고. 자 간판 없는 거리 윤동주네요. 시 오랜만에 또 보면 간판 없는 거리. 윤동주 정거장 플랫폼 정거장인데 옛날에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정거장을 만들면 크게 예, 내렸을 때 이제 큰 플랫폼이죠. 이 정도 플랫폼이면 근데 작은 게 아니라 내렸을 때 아무도 없어 다른 손님들뿐 손님 같은 사람들뿐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이 아무하고 손님하고는 또 다를 수 있겠네요. 기차역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거장을 내렸는데 아무도 없어. 다들 손님들 뿐. 돈님 같은 사람들 뿐. 자, 그러면, 뭐, 기차역 손님? 기차역 손님? 그니까, 아무가 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지. 손님들 뿐 했을 때, 이 손님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집 찾는, 근심이 없어. 그럼 간판이 없다. 이거 뭐 간판이 없는 거리 그러죠. 그 간판이라는 것은 손님들이 찾아 들어가는 거죠. 손님들이 찾아가니까 여기야 손님과 여기 손님은 맞을겠죠. 그러니까 집을 찾을 근심이 없어. 이것도 좀 봐야죠. 자, 빨갛게 파랗게 불붙은 문사도 없어. 문사? 문자. 문패도 될 수도 있고. 문자. 그럼 빨갛게 파랗게 붙은 문자 이게 문패일 수도 있다고요. 불붙은 근데 빨갛게 파랗게는 어떻게 불붙었는지 아직 모르고 모퉁이마다 자유로운 와사등 가스등 가로등 불켜놓고 이렇게 길거리를 밝혀주니까 손목을 잡으면 다들 어진 사람들 이제 보통은 다 뭐 손님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순서대로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얘기도 되었네요. 자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상군이 해봤을 때는 기차 내 손님 매정함 자기만 관심이 있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손님하고 주인하고 대를 지어서 무슨 일일까 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생각해야죠. 일제시대 때 손님과 주인 그럼 손님은 손님 같은 사람들 뿐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고 주인은 머무는 사람일 테고 자, 플랫폼에 내렸을 때 아무도 없었어. 그럼 내가 여기에 내려야 되는데 내 보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 주인 같은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다행히도 기차 안에 사람들과 달리 우리 동네는 신경 쓰는구나. 집 찾을 근심이 없어.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손님이니까. 손님이 찾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내가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거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간판, 나를 위해 쓰는 것. 광고, 와사등, 나물 위에 키는 것. 나물 위에 키는 공공시설도 나쁘진 않은데 네. 주인이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와사등이니까 그래서 도와준 거고 사람들이 와사등을 키죠. 어진 사람들, 와사등을 키는 건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주인인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계절이 지나면 자기 집을 찾아가시겠다. 아 이렇게. 그럼 결국은 플랫폼이 뭐냐? 낯설은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반기는 사람은 없어. 손님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떠나는 것, 돌아오는 것들도 되는데 떠나는 사람이 많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이 돌아와가지고 반기는 사람들 이게 쉽지는 않네요. 이것만 봐서는 그냥 편안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도시를 주제로 하다가 갑자기 자연계절, 사계절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주인이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뭐 힘을 합쳐 어둠을 물리치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써있고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주인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정도면 그 소극적으로 해석해야죠. 눈동주는. 그러니까 낭만시인은 아니죠. 자아를 탐색하는 것이고 그쵸? 수치 생각하는 거 맞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플랫폼이 낯설다는 거죠. 어, 손님은 주인. 그죠? 근데 집 찾는 근심이 없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찾아간다는데 간판이 없어. 그러니까 손님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오세요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향 속에서 녹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젠간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써뒀다. 뭐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둔산동 동아쌤.